지금 아주 큰일이 났는데, 이 앞에 촬영한 거를 다 날렸어요, 제가 방금. 모르고 포맷을 눌러버려가지고. 일단 뭐 핸드폰으로 간간이 찍은 게 있으니까, 일단 그걸로 대체를 하고, 나 조금 화나네. 왜냐면 새벽부터 제가 계속 찍어왔거든요. 5시에 차를 타고 이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찍어놨는데,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날렸네요. 깔끔하게 날렸어요. 좀 당황스럽긴 한데, 뭐 핸드폰으로 계속 간간히 찍으면서 왔으니까, 어떻게든 메꾸면 되겠죠? 제가 오늘 고프로를 안 가져왔거든요. 좀 가볍게 오늘은 라이딩을 하고 싶어가지고, 일단 중요한 것만 빨리 말씀드리면, 춘천역에 와버렸고요. 그래서 지금 라이딩 중이고,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냥 무턱대고 나와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 친 거죠.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일단 뭐 나왔으니까, 저질러 버렸으니까 어떻게든 가야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계속 동풍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춘천에서 출발했습니다. 이게 역풍하고 순풍하고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꼭 바람 방향을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 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춘천에서 출발합니다. 근데 이제 가는 내내 풍경 멋진 거 되게 많이 찍었는데 그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걸로 그냥 다 대체할게요. 진짜 어이가 없다. 라이딩을 할 수가 없어. 이게 계속 이렇게 막 그림 같은 풍경이 계속 나오니까. 와, 카메라를 잠깐 끄고 좀 달리려 했더니. 지금 제가 진짜 초보인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일단 동쪽은 한 번도 안 와봤고, 제일 멀리 간게 잠실 그쪽이었는데? 와, 강원사도. 경사도 실화입니까? 갈수 있는 경사도입니까? 내 도관이 다 나간다, 야. 여기가 맞네. 항상 보면 힘든 길이 맞더라고.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구나. 또 우리? 빌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이쁘게 생겼어. 집들이. 빌라겠지? 풀빌라겠지? 아무튼 이쁜 건물 되게 많네요, 여기 구간에는. 그나저나 춘천까지 와서 닭갈비도 못 먹네. 기차 지나가다, 기차. 아이고. 야씨. 야, 더럽게 멋있는 거 아니냐, 진짜? 가평역 가는 길이구나. 남이섬 가평역. 와, 그러고 보니까 나 남이섬 한 번도 안 가봤네.
톡 보급을 좀 하고 가도록 해야겠다. 이제 다시 갑니다. 지금 현재까지 몇 킬로 달렸지? 이제 30킬로 달렸네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나를 잘 잡았네. 오늘은 좀 자주자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막 아라뱃길 달리듯이 달리면 안 될 것 같아. 지금 체력 분배를 엄청 하고 있어요. 제 딴에는. 막판에 진짜 완전 퍼질 것 같아가지고. 가보자, 가보자. 일단 30km씩 끊어서 쉬는 걸로 해야겠네요. 일단 그렇게 정해놔야겠다. 아, 바이올린 다리인가 보다, 저게. 기타야, 바이올린이야? 기타야, 바이올린이야? 저는 이제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. 또 멋있는 구간이 계속 멋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또 멋있는 구간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또 카메라 켜야겠네요.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? 너무 심하게 날려서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네요. 이거 능력인가 보다. 오. 와, 맨날 영상으로만 봤었는데. 아, 여기로 오다니. 와, 뭐야.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되게 짧다. 뭐가 막 엄청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. 으흠. 지금 순풍일 때 빨리 가야 돼. 오, 뭐야, 뭐야. 오. 와, 멋있어. 야, 여기 여름에 왔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. 어? 진짜 거짓말 아니고. 여름이었으면 진짜 사망이야, 사망, 이거. 저희가 서울인가? 지금 아까 삼각김밥 하나 먹고 보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완전 고칼로리 음식만 엄청 땡기네. 어, 나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.
아, 뭐 먹. 아, 뭐 먹어야 되는데? 그냥 지나쳐 버렸어. 아, 진짜 이 질주 본능 어쩔 거야. 와, 역풍 장난 아니다, 반대는. 아, 너무 덥다, 갑자기. 그래도 어떻게 버킷리스트를 하긴 했네요.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좀 걱정됐는데, 잠을 지금 3시간, 4시간 자고 나온 거 치고도 컨디션이 괜찮았고, 이게 혼자 타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좀. 아까부터 가로천지, 가로천지. 와, 진짜 심해. 잘 보일라나, 이게? 와, 씨. 지금 120km 됐고, 여의도 왔어요, 이제 여의도. 120km? 아, 여기서부터 진도가 너무 안 나가. 아, 나 진짜 얼마 안 나가는데. 아, 더워. 저 보인다. 김포공항 행주대교 종합운동장. 아, 힘들어. 아. 아량 앞서부에 드디어 왔습니다. 아, 저 이게 역풍일까? 왜 이렇게 힘들지? 더워서 힘든 건가? 저 차량 다 왔다. 다 왔다. 아, 잠깐,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이거 가양이야, 가양. 이거 다음이다. 아, 진짜 아직 안 끝났어. 아, 괜찮아, 갈 수 있어. 포기만 안 하면 돼. 아, 드디어 마곡이다. 이제 김포공항만 넘으면 돼요. 135km 되겠다.